choose. It's alright. 저는 전국적 오디션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요. 또 공원소녀에서 저 요정리더 서영이를 찾으려면 팀 내에서 유일한 단발머리이고 맞아요. 정말 우렁찬 목소리로 항상 인사를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령입니다. 이어서 30등에서 26등 연습생들의 등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완벽해.
막힌 길인 같아. 눈 감기 아깝잖아. 마지막 저격에 달콤하게도 딱 맞춰버려. 이제 내 앞에 있어. 다가와 주기만 하면 조급한 버스를 조금만 헤이 저기 돌이 공원이로 떠오르는 보름달 그 빛이 물들어 꿈의 공원이 개없나 초록빛의 숨이 모든 것이 새로워져 그 아낌없는 보살핌이 여기서 비대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내 길은 꽃이 돼 빛이 따라가 별에 달려가 빛이 따라와 블랙 길을 밝혀줄게 내게 내린 선물 줄게 너도 몰라 내게 아빠랑 전화했을 때 사랑한 엄마 약간 그 말이 어색하다 해야 되나? 부모님도 잘 안 하세요. 아빠가 좀 무뚝뚝하시고 엄마는 약간 좀 장난기가 있으신데도 아 잘 안 해요. 아이고 모르겠어. 조금은 빠졌는데 많이 안 빠지네. 아이 괜찮아 엄마 안 빼대. 그래 알고 있어. 엄마 왜 네. 그냥 오랜만에 전화하니까 좋았어. 사랑해. 응? 사랑한다고. 그럼 엄마도 사랑하지. 조급해하지 않을게. 천천히 널 드러내줘. 수천 개의 너에게서 눈을 못대. 특별한 게스트인 비환. 네. 저희 회사 이사님께서 소소 언니가 대만에서 예고를 다녔는데 예고에 찾아가셨어요. 근데 아 오늘은 마음에 드는 애가 없는 것 같다 아쉽다 하고 돌아가시려는 찰나에 소소 언니가 선생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뛰어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예쁘다 쟤다 이렇게 해서 소소님 캐스팅 됐습니다. 선생님 그때 어떻게 뛰어갔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여기서요? 진짜요? 네 보여주세요. 예쁘게 뛰어가신 거 보여주세요. 그때 네. 뭐 들고 있었어요. 네. 네. 그 쌤이 여기 있어. 포즈 표정 자판기 맞아요. 화보나 자켓 촬영을 할 때 소소 언니가 진짜 찰칵찰칵찰칵 할 때마다 매번 포즈랑 표정이 바뀌어서 저희가 포즈 자판기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
속을 걸어와 찾아낸 빛줄기 소원의 보름달처럼 퍼즐을 재워낸 순간 바람에 Youngest member Lena from 공원소년 Nice to meet you. Let's have fun time today. Hey, hello. Changing emotions All the birds flying overseas As I dive right into the ocean You bring me right back down on my knees 늦은 계절 따라 자라난 노란 세상 조금씩 시작! 완전 다리 이렇게 코인 안쪽으로 이렇게 골반 튕기면서 앞으로 아 튕기면서? 네. 시작!